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스펠링 변화에 의해 단어가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터디하는 것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사람은 student라고 하죠.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student가 study 하는 곳은 school이라고 하죠. 스펠링에 변화가 있습니다. school에서는 students가 schedule에 따라서 study를 하죠. school에서 schedule에 따라서 열심히 study 하는 students들은 그중 일부는 scholar가 되기도 합니다. scholar는 학자죠. 열심히 스터디하는 students들에게는 scholarship,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scholar들이 스터디하는 곳을 studio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에도 역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이나 음악을 녹음하는 곳도 스튜디오라고 하죠. 또한 이렇게 방 하나짜리를 스튜디오라고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원룸이라고 하는데, 원룸은 우리말식이고 영어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죠. 자, 이렇게 study라는 단어에서 student, school, schedule, scholar, scholarship, 스튜디오 등으로 단어가 변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단어가 파생되며 확장이 됩니다. 다만 각 언어별로 그 파생법이 다른 것뿐이죠.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학교하고 스튜디오, 작업 공간하고 뭐 장학금 또는 학자 이런 것들이 다 어원적으로는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다 어원이 study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파생도 영어의 어원에 근거를 둬서 공부를 해야지 우리말 해석에 의존해서 하게 되면 암기해야 할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